working with JYP. Hey, I just met you. 전 화이팅! 아니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16 때예요. 엄청 어두운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하필 또 핀 라이트가 딱 제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복근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강박증을 나 11장 있어야지, 11장 있어야지 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너는 그것도 진짜 찍는 거 어렵다면서요? 네, 저 24시간 찍고 막. 그 아이한테 만 원 주고 매점에서 콜라 한 개만 사달라고. 음식도 못 먹어요? 내가 접선. 네, 접선. 아예 못 나가요, 스스로. 일단 이쁘잖아요, 소미야. 네, 일단 1학년, 2학년 때 좀 힘들어 했었어요. 아, 아무래도 헌혈이기 때문에. 아, 네. 소미가 어렸을 때 청년수술 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좀 더 한국식으로 좀 닮았으면 좋겠다고. 이쪽이나? 네, 지금 눈도 그렇고, 이쁘고, 다 머리까지 좀 염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애들이 막 놀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좀 달라. 애들은, 아, 나도 애들 똑같이 하고 싶다. 그렇죠. 저도 못생겼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 어렸을 때는 살 부족할 일 없었어요. 근데 잘 여기저기 잘 찍어가지고 어렸을 때 수학이나 태권도 하면서 살 빠져가지고 속에 약간 상처 조금 아, 잡종이라는 안 좋은 말들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소미 형이 이거를 입고 나오고 싶으면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몸에 맞는 걸 입고 왔어요. 제가 정말로 소화 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디룩디룩 해가지고 디룩디룩 해갖고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를 운동을 좀 시켜보자, 아빠도 태권도를 해가지고 태권도를 총 8년을 했는데 오, 이, 이게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 거였죠. 너무 잘 나오고 맞아. 너무
걷는 게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나 이렇게 잘 찾아내지? 맞아. 화장실에서 이제 우동을 우동을 채영 언니랑 친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야, 우리 너무 불쌍하잖아요. 화장실에서 우동 먹고 있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언니들 뭐해? 나 너무 해봐서 욕심을 부려 내가 음식에 이렇게 못 먹게 되니까 자꾸 갈고 하나 봐요 내가. 뭐야 시다.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치킨 영상 보면 모르겠어 언니. 엄청 다 먹는 거 아니야 맞지? 몸매. 뭘 해보고자 하나를 추가했는데 지상이 안 지금 60kg 다 먹어요. 많이 뺐어요. 10kg 정도 뺐어요. 하정이가 뭘 살쪘다고. 근데 쟤가 봤을 때 살쪘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한 58kg, 59kg까지 찼었어요. 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힘들게 지금 10kg를 뺐으니까 48에서 중에서 지금 2kg, 3kg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딱 건강한 사이에서 고민해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어차피 나는 못 먹는데. 와, 나 진짜 우동 진짜 짱인 것 같아. 냉면. 근데 메인은 솔직히 샐러드. 맨날 이렇게 못 뺐잖아. 근데 이번에는 다이어트 할 때 나 되게 오랫동안 뺀 것 같아.
뭐뭐까지 해봤다. I exercised like crazy for this comeback. Okay, I know it was kind of a big deal when I posted my weight on Instagram story, but still, I wasn't posting that to give you bad energy or like a stereotype of how you should be looking like and like how thin you should be. 이런 게 아니고, 아, 이런 게, 아, 한국어, the Korean just came out. It wasn't that, it was just, I actually got some hate on how I look. And it was actually a fire back. Like, yo, you don't even know. I'm thin right now and I'm in good condition. I've been exercising like crazy. You don't even know. Please save your words. That was my attention. 왜 똥배 나왔냐? 댓글에 있는데 미안하지만 똥배가 어디 있어? 아, 죄송하지만 여자가 아니신가 본데 여자들은 교복 입을 때 와이셔츠도 넣어야 되고요, 속바지도 입고요, 스타킹도 신고요, 그 위에다가 치마를 입기 때문에 와이셔츠가 살짝 삐져나오면 그게 똥배처럼 보이는데 착각하셨나 보다. 그럴 수 있지. Don't miss your meals. Okay, let's have a conversation. Okay, I am not missing my meals and I'm in fact very, very healthy. So yeah, I do exercise a lot and I eat healthy. 그저께는 I think I had salami and truffle cheese and a glass of wine. I'm happy that you're eating well. Oh, please, I'm a foodie. Like, I have to eat my meals and my food. I love you all and love yourself. Self-love is very important.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자기 페이스에서 저는 이제 직업이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운동을 조금 더 빡빡하게 하는 경우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남의 스탠더드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Solo, 데뷔곡! 빠바밤! 뮤비 찍을 때는 살을 빼놨는데 이제 활동할 때쯤에 살이 조금 쪄가지고 제가 제 모습을 못 보겠어서 안 보는 영상 중 하나예요. 그러긴 했어요. 이제 제가 아, 잘하고 싶은데 지금 좀 출동하고 이런 거 다 신경 쓰였는데 그래서 울었어요. 안 돼서 우는 게 아니라 차 타자마자 괜찮니? 어 집에 가는데 방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자는데 잠자는 채에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그냥 잠자는 채에 눈물을 꼬여갖고 흘린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길래 그걸 진짜 되게 미안했어. 이 아픈 것을 제발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도 소미한테 멤버들한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9366께서 소미님 이번 노래도 진짜 좋아요. 퍼포먼스도 멋있더라고요. 어쩜 그리 완벽하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좀 저 맨날 울어요. 솔직히 왜 울어요? 저 엄마 엄마. 어 지금 진짜로 울컥하셨어. 어떻게 팬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좋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소미 씨가 엄마 죄송해요 수습하시느라 제가 너무 주책이죠. 랭커투어 이게 제가 최근에 잠깐 다른 얘기로 세자면요. 제가 요새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했어요. 건강하게 해서 팬분들한테 아우 저 너무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 했는데 사실 오늘 링거 맞고 왔으니까 뭐 아프다고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잊을 수 없네요.
필라테스 한 4, 5년 정도 꾸준히 해왔던 운동이고요. 최근에 제가 빠지게 된 운동은 PT. 저는 효과를 정말 많이 보고 있고요. 운동을 하면서 점점 에너지가 오르는 게 느껴서 무게도 점점 더 무거운 걸 치게 되더라고요. 만족스러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식을 좋아하는구나. 김치. 톡톡톡톡 잘해? 오, 예. 한국인이니까. 맛있는 냄새. 컵에다 먹네. 뭐야, 점점 그냥 먹는 거야? 맛있게. 머리 껍데기에서 춤춰요 덤덤.